불꽃 튀는 배구 경기에서 손이 아니라 발까지 써가며 공을 살려내는 선수들의 끈질긴 수비는 유독 돋보이죠. 김태욱 기자가 발 쓰는 배구 선수를 취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을 내밀어 공을 건져냅니다. 넘어져서도 다리를 뻗어 공을 올립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해진 시즌 중반, 악착같은 수비가 명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문 선수의 가치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어디선가 달려나와 공을 연결하고 주공공이라 생각했던 순간 끝까지 쫓아가 살려냅니다. 100만 불짜리 수비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게 디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배구 1위 현대건설엔 최고의 리베로 김연경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내는 디그 순위 1위를 지키는 동안 수없이 코트에 넘어졌습니다. 멍은 뭐 이렇게 팔 쪽이나 뭐 다리 쪽이나 뭐 골반 쪽이나 뭐 가끔씩 하나씩 있더라고. 뭐 넘어져야 뭐 디그 안 올릴 수 있고. 김연견 쪽으로 공이 가면 감독은 아예 딴 곳을 보기도 합니다. 믿으니까 뭐 이 정도 가면은 연경이가 당연히 올라오니까 뭐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벌써 체크하고 있는 거죠. 배구 규정상 공을 받기 위해 몸의 어느 부분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때문에 배구 선수라면 아주 급할 때 필요한 발기술도 웬만큼 구사할 줄 압니다.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화끈한 공격만큼이나 끈질긴 수비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선수들의 간절한 플레이 하나에 팬들의 함성은 더 커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